미리 오셔서 양준자 집사님처럼 미리 찾아놓으시고 딱 끼워놓고 주보나 다른 걸로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건강도 끝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을 이제 잃어가지요. 점점 약해집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 권력, 모든 것에는 이 세상에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뭐 영원히 누릴 것처럼 쥐는 소위 까불었죠. 위풍당당했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압살롬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역시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참 끝나기는 끝났는데 그 죽음이 다윗에게는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반역자이긴 하지만 자기 그 반역자가 아들이라는 점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점에서 다윗은 매우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마음의 깊은 슬픔으로 탄식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절규는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 다윗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을 먼저 앞세우지 못해서 그 슬픔을 사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슬픔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해봤죠. 상수리 나무 사이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바둥바둥거리는, 그런데 요압이 달려가서 창으로 찔러서 그냥 죽이는, 그리고 그 시신은 거기 구멍난 데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돌을 막 던져가지고 그냥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사독의 아들, 사독이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그 아들 아히마스가 마하나임에 지금 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한다고 하자 요압은 이를 막아섭니다. 너 가지 마라. 지금 이 아픈 소식인데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아파하겠느냐. 이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네가 빨리 가서 그렇게 막 전하려고 그러냐. 요압은 이제 이겼다 이거죠. 이 반역을 진압했다는 점에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막아섭니다. 네 가지 마라 지금. 그리고는 구스 사람을 불러서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요압이 아히마스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히마스는 그동안 항상 좋은 소식만 전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걸 보면서 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모양이다 하고 기대를 했다가 자기 아들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얼마나 더 실망이 크고 더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느냐. 그래서 그 안타까워할 것을 우려해서 너는 지금 가지 마라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 내 아들 압살롬을 잘 대우해줘라, 즉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왕이 사실 부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너는 지금 가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계속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도 누가 그냥 막 자식이든 누구든 너무너무 졸라대면 아이고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간청하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도록 허락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세우니까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마, 네 한번 해봐라.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가 아니라, 구스 사람 보냈는데 아마 이 요셉 말로 지름길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들길 좀 불편하겠지만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르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이 죽은 소식, 참 그게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 텐데, 그거보다는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 반역이, 이 반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24절부터 보면 때에 다윗은 초조한 마음으로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초조하다는 얘기죠. 어찌됐을까? 전쟁이, 일반 사람 같으면 전쟁이 끝났을까? 계속될까? 뭐 우리 편이 이길까? 저쪽 편이 더 우세할까? 뭐 이런 마음이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쟁보다도 뭐가 더 초조하겠습니까? 그것도 그거였지만 그것보다도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여러 그런 막 이 마음 저 마음이 막 합쳐져가지고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이 두 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게 이제 성이 옛날에 이제 두 겹이거든요. 두 겹으로 이렇게 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성, 내성. 그래서 내성과 외성 그 사이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성 문, 내성 문,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뭐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사이에 앉아서 초조하게 이제 막 소식을 이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적이 이겼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적이 갑자기 확 돌파하면서 쳐들어오면 다윗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 문을 얼른 닫아버리고 이제 안으로 빨리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성문 위에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만일 그가 혼자면 분명히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문지기에 이르다 보라 혼자 달려온다 왕이.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보니까 앞에는 아히마스 뒤에는 이제 구스 사람이죠. 구스 사람이 먼저 왔었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아히마스가 앞질러가지고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앞에 오는 사람이 아히마스입니다. 아무래도 아히마스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27절에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까 그랬었지 않아요? 아까 생각해봤죠. 요압이 보내지 않은 이유가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라서 항상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왕이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기대했잖아요. 근데 아히마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28절에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 가지고는 그것만 되는 거죠. 다윗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군대를 진압했다, 이겼다. 이제 이 소식이죠.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 내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 그건 그렇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소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알아요, 몰라요? 예? 아히마스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암죠, 알죠. 알면서 사실은 조금 비겁한 면이 있어요. 그안 좋은 소식은 구스 사람이 전하도록, 그건 책임을 싹 뒤에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좋은 소식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올 때까지는 막 사람들이 막 하도 소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왕이 너는 잠깐 물러나서 저쪽에 좀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31절에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또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32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왕을 대적하고 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청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33절에 딱 알아듣고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어요. 반란을 일으키긴 자이긴 하지만 원수 같은 역할을 했지만 반란자 이전에, 원수 이전에 누구죠?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라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절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압살롬아, 여기는 간단하게 문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는 거죠. 아들을 잃은 다윗은 슬픔이 그냥 뭐 가득했죠. 아비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다윗이 너무 이제 막 슬픔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누구 생각도 나셔야 되는데 누굴까요? 예? 대답 잘하시는 분 안 계신가? 예.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 생각이 나야 되죠? 그분 하나님.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 이상해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나실제 결혼하면서 예. 정말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예, 참 순수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지가 뭐 언제 봤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학비 내놓으라 그러고 용돈 내놓으라 그러고 지가 뭔데 밥 내놓으라 그래 옷 세나래 그러고 좋은 신발 사내라 그러고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이 찢어지듯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에 조금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실은 자식도 종족도 번식해 나갈 수 있는 면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부모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서 생각하라는 겁니까? 깨달아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 아버지 없어. 내가 분명히 지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아버지 없어요 그러고 누가 물어봤을 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어요. 네 아버지 없어요. 나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은 나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시하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사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사실은 칼을 꼽는 거죠. 근데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고 굳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실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승리 아닌 승리가 된 거예요. 전쟁에는 사실 승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아비의 전쟁에서 지금 무슨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와, 이겼다.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왕의 아들의 부고 소식을 전하는 자나 얼마나 지금 이겼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가 다윗에게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이기는 이 전쟁을 자초하는 이 어리석은 짓이 역사 내내 그치지 않았죠. 역사 속에 보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형제와 동료와 이웃을 앗아가는 이 전쟁의 비극.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게 형제끼리 사실 같은 동포끼리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었던 참 가슴 아픈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될 같은 핏줄끼리 아담 하와의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은 크게 보면 형제 자매인데 같은 지체인데 서로 죽이고 이기기 위해서 짓밟고 일어서는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나가는 이 정글의 세계 속에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할 수만 있으면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네. 그다음에 또 복음 아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겼다는 소식이 사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이 소식 속에는 아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복음만은 아니에요. 복음 속에 슬픈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소식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에는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슬픔이 있고 허무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이 영원합니까? 돈이 잠시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 돈은 또 다른 뭔가를 앗아갑니다. 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젊음, 이상에 있는 부귀 영화 권세, 좋은 것 같으나 그 속에 뭐가 없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진정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복음 아닌 복음이었는데 복음다운 복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내몰려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식이 죽는 아픔은 너무너무 큰 아픔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분명히 원수죠. 그런데 또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요. 분명히 우리를 심판해야 될 우리는 죄인인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 아픔을 이기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 어떻게 보면 나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더 사랑하셨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네. 그러나 또 이제 이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적용을 했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아픈 비극으로 끝났죠?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아픈 오늘 본문은 정말 다윗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좀 인간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아주 간사하고 아주 그 간교한 그런 자기의 인간적인 그 꾀를 내서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돌아왔습니까?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죽었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죠. 첫 아들. 그 다음에는 암논이 죽죠. 그 다음에 압살롬까지 지금 잃은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큰가.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 그 죄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벌하심, 교육적인 징계죠.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최삼력 권사님, 또 강동철 집사님도 검사를 해보니까 또 안 좋아서 다시 또 입원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명숙 우리 세 가족은 제가 올라오면서 여쭤보니까 더 지금 악화되지는 않고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회복돼서 강건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연약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갖가지 흑암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